안녕하세요. 골프를 거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TV 7월 셋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곳 토론토 북쪽의 D 골프장에서 70대 남성이 카트 운행 부주의로 코스 내 연못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뒷골프장은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고 사망한 골퍼가 한인이라는 추정은 있지만 경찰은 신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골프장에서도 여성 골퍼가 연못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골프 코스에서는 항상 로컬룰을 지키고 무리한 전동 카트 운행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150회 디오픈 챔피언십 우승은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가 차지했습니다. 스미스는 지난 주말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에서 미국의 캐머런 영을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우승한 메이저 대회를 우승 트로피 클라레 저그를 함께한 스미스는 이번 상금으로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디오픈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PGA 꿈나무 김주영 선수입니다. 그는 공동 47위로 경기를 마치면서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자격을 통보받았습니다. 특별 임시 회원은 정규 대회나 초청 대회도 제약 없이 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올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25위 안에 들면 다음 시즌 풀시드를 받고 정식 PGA 회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주영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PGA 투어 선수들이 리브 골프에 합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의 힘이었습니다. 리브 골프로 이동한 괴짜 골퍼 디셈보는 약 1634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디셈보보다 먼저 리브 골프에 합류한 미국의 더스틴 돈스는 1959억 원, 필 미켄스는 26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타이거 우즈는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에 달하는 거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뿌리쳤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PGA 투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PGA와 리브 골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조사하고 있고 PGA 출전 금지 징계가 반독점법 위반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 투어도 리브 시리즈에 출전한 소속 선수들에게 출장 금지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들은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는 10월 중국 샹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PGA 투어 HSBC 챔피언스와 LPGA 투어 뷰익 상하이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PGA 투어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강화 때문에 대회를 열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대회 모두 지난 2020년과 작년에도 코로나로 열리지 못해서 3년 연속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여자 골프 국가 대행전인 시몬 아시아 퍼시픽 컵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폰톡 인다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에서 20개 팀 유소연, 김효주, 리디아고 등총 40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고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개인전 순위를 정하고 각 나라에 2명씩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서 단체전 시상을 하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앞팀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이라고 외치는데요. 원래는 포가 정답입니다. 지난 주말 끝난 디오픈 경기에서 PGA 투어 한 직원이 로리 맥길로이의 티샷에 맞아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맥길로이가 포라고 소리쳤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갤러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고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골프장 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A씨는 볼이 해저드에 빠지자 캐디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볼을 타격해서 캐디의 꽃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 캐디는 아직도 상처가 얼굴에 남아서 심한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1년 반이 지난 지난주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 투어는 오는 21일 미국 미네소타 TPC 트윈시티에서 3M 오픈이 열리고, 28일부터는 로켓몰기지 클래식이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LPGA 투어는 21일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고, 28일부터는 스코티시 오픈이 스코틀랜드 덤바니 링크스 코스에서 개최됩니다. 골프TV는 매주 새로운 뉴스와 골프 정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골프를 읽어주는 남자 골파비였습니다.